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노트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 함께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제 저희 내내 금요일이 그 내마연 여의 날 선물옵션 도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주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일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마감 기준으로 S&P 500은 1.12% 하락. 그 마감 기준으로는 약간 좀 강하긴 한데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장중에는 1.8%까지 낙폭이 커지는 등 장중 변동성이 컸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요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선물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특정 기술주, 대형 기술주 중에서 애플,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선물 옵션 그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산 수요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물이 조금 오전에 출회됐다가 나스닥은 1.4%까지 S&P 500은 1.8%까지 낙폭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반발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면서 낙폭은 조금 축소되면서 마무리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에 상승 출발했는데 네. 상승 출발한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요 그 경제 지표 중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78.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 4월부터 지표들이 한 6개월간 75포인트를 하회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 75포인트를 상회한 거의 79포인트로 발표됐습니다. 요거는 기준점이 100일 거 아니에요? 네. 75가 어떤 의미? 그 사이 못 넘어왔던 선. 그냥 부딪혔던 선? 네네네. 그래서 4분의 3선. 거기에서 이렇게 0.2, 0.1%로 보합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큰 폭으로 거의 2포인트 그 개선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드디어 소비자 심리가 개선될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시각이 있었고 하지만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게 물론 이렇게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그 지속적으로 그 기업에서 관리를 하는 데이터를 보면 JP모건이나 그런 그 신용카드 데이터들을 보면 소비자들의 미국 소비가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설명을 하자면 또 부양정책이 또 없어진 탓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네. 종목별로는 보니까 그 테슬라는 올라가고 네. 애플은 좀 되게 좀 낙폭이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데이 영향이에요? 테슬라는 그 배터리데이의 기대감도 있겠지만 금요일 날 있었던 소식 중에서 웨드부시에서 그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점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정말 그 거래량이 많은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 아니면 그 목표가를 수정하는 데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리테일 그 투자 수요가 많은 탓에 이런 소식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이번에도 이런 그 물론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겠지만 웨드부시의 라는 큰 투자 회사의 그 투자 의견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그 변동폭이 컸는데 애플은 3%, 아마존 2%, 알파벳은 2.5% 이렇게 하락폭을 확대하는 등 조금 하락 부담이 조금 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옵션 만기일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그 투자 의견들 이런 소식들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역시 대선입니다. 대선이 40일 정도를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그 하락 압력과 상승 압력을 비교하자면 하락 압력이 조금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쪽 정치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저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트럼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가 지고 나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지지자들 몰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저기 그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저기 그 법적으로 걸려있는 문제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도 그냥 그 지지자들 끌고 다니면서 막 저기 그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난동을 부릴 수 있는 네. 충분히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외 언론들을 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만약에 실패가 아니라 연임에 낙선을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법정 이런 그 절차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렇게 보는데 내년 1월 말일 거예요. 아마 그 취임 날이 취임식이. 근데 그 날 전까지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법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그 인터넷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되게 복잡해요. 예. 남의 나라 일이 안 됐다고 할 수 없고 잘 됐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또 예. 챙겨볼 만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두 가지 그 스토리를 알려드릴 텐데 일단 비욘드 미트가 JP모건이 부진한 펀더멘털의 요인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5% 금요일날 하락을 했고 그리고 홈디포 그리고 로열스 이런 그 주택 인테리어 관련 네. 업체들이 최근에 급등했었잖아요. 그 투자들이 아니라 그 소비자들이 그 주택 인테리어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면서 여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워낙 좋게 변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로 인한 이런 매출 효과가 조금 희석될 것이다. 그리고 이 효과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홈디포 그리고 로열스 각 1% 2%씩 하락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통화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과 관련해서 얘기 나온 건 없어요? 이번 주가 그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관련된 정말 큰 주입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 이 그 화, 수, 목 다 발언이 있고요. 그리고 네. 민우신 재무장관은 화, 목 증언이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냐면 일단 화요일 날에는 하원에 그 증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증언에는 파월 의장 그리고 민우신 장관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통화정책에 집중된 그 증언이 있습니다. 그게 하원에서 진행되는데 거기서는 파월 의장만 참석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상원에서 진행되는 코로나 부양책 관련된 증언에서 파월 의장 그리고 민우신 재무장관이 모두 참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양정책 그리고 통화정책 그리고 아무래도 이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재정정책은 이렇게 추가 부양정책에 대한 소식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 긴박한 그런 수요를 설명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통화정책이 얼마 전에 FOMC가 끝났으니까 뭐 특별하게 더 들을 얘기가 있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 부양책 부양책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여야 간에 저기 그 간극이 큰 모양이죠? 네,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냥 노이즈만 많을 뿐이지 의미 있는 뉴스는 없더라고요. 공화당 그때 1조 5천까지 올리기로 네. 했던 거기서 멈춰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그 뉴스플로우를 조금 봐서 조금 센티멘트를 조금 가늠을 하자면 민주당이 조금 고집이 더 센 게 아닌 그런 흐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2조 달러를 절대 하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주체가 펠로시 하원의장. 아무래도 그 하원 민주당 그 세력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작은 그 부양책이라도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더 커지는 추세인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조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저기 그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허리를 뿜질어 버린다느니 네. 참 그게 참 정치가. 정치의 가장 저기 그 큰 묘미는 끝에 가서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되네. 그 틱톡 오라클이 맞아요. 이제 틱톡 그 미국 사업 인수하는 거는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랑 또 오라클 쪽에서 틱톡 쪽에서 나오는 얘기랑 약간 간극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건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모든 그 뉴스플로우를 다 읽지 못하고 지금 정리되지 못한 상태인데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뭐 월마트도 거기 딜에 참가하는 등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
어제인가요? 어제가 20일이잖아요. 20일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틱톡을 이제 다운로드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도 근데 있는데. 근데 틱톡은 또 27일까지로 미루지 않았나요? 그 데드라인에 대해서 일단 파월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9월 20일까지인가 그때까지 데드라인을 줬었는데 그게 45일을 준 겁니다. 근데 중간에 90일을 또 준다고 연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저도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그 다운로드만 안 되는 거고 사용은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다운로드만 안 되고 네. 또 그럼 다운로드 뭐 확 몰리겠네. 그래서 다운은 더 많이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원래 저기 그런 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뭐 예, 이번 네. 주에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변수들 네. 또 전망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이번 주 일정 간략하게 그 설명해 드리면 월요일에 한국의 수출입 동향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의 지표가 발표되고 그리고 오늘 또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대출 우대 금리의 경우 중국의 통화 정책 그 스탠스가 조금 덜 완화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월 의장 그리고 미누신 재무장관의 하원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 또 오토존 나이키 KB홈의 실적이 발표되고 그리고 내일 또 UN의 정례 회의가 시작됩니다. UN 정례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이번 UN 회의에서는 브라질의 대통령 볼소나로가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유로존과 미국의 그 PMI 지표들이 발표되고 PMI 지표 중에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모두 발표되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코로나 상황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에는 파월과 미누신 재무장관의 그 증언도 상원 증언도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까지 뉴스플로우가 조금 크고 금요일 날에는 뉴스플로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주초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은 밋밋한 네. 이런 이벤트들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들인데 이 요인들을 떠나서도 하락 요인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 압력은 좀 더 뭐 커질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하락 압력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가 금요일 날에 2412로 마감됐는데 네. 상향 상승 여력보다는 하락 여력이 더 큰 2300에서 2450의 레인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김세현 연구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